만나면 좋은 친구 MBC. 금강역 네일 카페는요, 지영민이 만들어서 그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곳으로서요, 여기 금강역, 간이역, 지금은 폐역이 되었지만요, 폐기차를 활용해가지고 하는 이색, 예, 카페입니다. 여기 카페는 고향 같은 곳이에요. 우리 여행하다 보면 기차 보면 왜 가고 싶은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면 마음도 편하고, 조금만 더 가면 연밭이거든요. 연밭에 봄 되면 파릇파릇 이파리 나고 7월 달 되면 연꽃 축제라거든요. 우리 여름철이 되면은 여기에 이제 엄청난 이제 연꽃밭이 형성이 되죠. 그리고 연꽃 향기도 너무너무 좋고, 저 네일 카페에서 앞에 있는 이 점샌읍까지 한 길이는 3km 정도 되는데 이 산책로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는 또 뭐 가남지 코스, 그리고 뭐 천천 뭐 둘레길 코스, 또는 안심 습지 코스 등 산책로가 아주 많이 있죠. 이렇게 정면에서 바라보시면은 이제 지붕 쪽을 보면 이렇게 삼각형 형태의 구조물이 두 개가 보입니다. 우리가 박공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데,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간이역의 이 박공 구조 중에, 그러니까 각도가 가장 가파르고 가장 뾰족하고 그리고 가장 큰 걸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서 보시면 이 건물 구조가 이제 수직적인 구조, 그리고 수평적인 구조가 서로 일률적이지 않고 아주 조화를 잘 이루고 있거든요. 현재 남아있는 우리나라의 간이역 중에서 건축물만 봤을 때는 가장 아름다운 역이 바로 이 동촌역이라고 현재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도심 속에서 작은 문화관이 있어서 이렇게 작은 도서관에서 책도 읽으면서 행복하기도 하고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또 어떻게 보면 그 가까이 사는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 좀 쉬울 수 있도록 좀 가까이에 위치되어 있다 보니까 근처에 사시는 이용자분들이 좀 많이 오세요. 이 고모역은 지금 우리 수성구 고산 또는 이제 시지라고 불리죠. 이 지역의 과거 이제 지역민들의 뭐 추억과 향수, 그리고 시대적인 뭐 애환과 사연 같은 것들이 이렇게 아주 잘 담겨져 있는 공간입니다.
그 우리 현인, 가수 현인 씨의 이제 비 내리는 고모령의 탄생 배경이 되는 곳 또한 여기고, 또 비 내리는 고모령은 영화로도 제작이 됐습니다. 여든이 넘는 나이에도 붓을 놓지 않고 늘 새로운 시도를 펼치는 예술가가 있습니다. 춘천의 원로 화가 김승선 화백의 꿈을 들어봅니다. 수많은 화랑이 모여있는 서울 종로구 인사동. 지난 겨울 이곳에선 우수한 강원 미술인들의 작품을 한데 모아 감상할 수 있는 강원 갤러리 전시가 열렸습니다.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다양한 작품 중 전시장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아크릴화. 독창적인 무늬와 색을 선보이는 이 아리랑 연작은 강원도에서 미술교사 및 화가로 활동 중인 김승선 화백의 작품입니다. 그의 북끝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 김승선 화백의 작업실을 찾았습니다. 요즘도 단색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그의 공간. 이 독창적인 기법은 무려 80대에 들어서 개발한 거라고 합니다. 노령의 원로 작가는 여전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밀어 나가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가지. 여러 가지 이제 해봐서 또 새로운 방법으로 이러면 어떨까 해서 또 해보고 저를 해보고. 참된 나를 찾는 즐거움이란 의미의 작품명 아리랑. 연작이지만 저마다 다른 무늬들은 작가의 의도대로 빚어진 텍스처입니다. 나이프로 해서 옆으로 쫙쫙 해가지고 이 선을 만들어. 이걸 이렇게 밀어요. 이렇게 밀면 밀려나가면 되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다시 반대로 이걸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선을 만드는 위주로 쑥색 계통을 처음에 했는데 너무 정한 것 같아서 검정을 섞어서 짙게 해가지고 그랬더니 무게가 있고 하니까 이거 뭐 다른 게 문양 부담도 그 여기는 이렇게 문양을 많이 하지 않고 잘게 여러 번 자꾸 문질러서 풀어버린 거지. 그래서 잘게 해서 한 거.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색깔을 들어갔다 긴 것도 해보고 지금 단색으로 한 가지 색깔만 선택 만들어 가지고 원색이 아닌 전속 혼합색이에요. 원색이 없어요. 이게 이런 것도 다 혼색이야. 입체적인 무늬를 만드는 텍스처 작업이 끝나면 아크릴 물감으로 이 작품만을 위한 색깔을 창조합니다. 매 작품마다 기존의 색이 아닌 새로운 색을 연구하고 단단히 굳은 밑바탕 위에 전체적으로 채색하는 작업. 김승선 화백의 아리랑 연작은 모양부터 색깔까지 모두 작가 의도대로 빚어낸 작품인 겁니다. 사실 이러한 단색화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김승선 화백은 조금 다른 화풍의 비구상 작품들을 선보여 왔습니다. 우연성에 의한 무늬와 다양한 색감을 위주로 한 또 다른 연작들. 불규칙적으로 변화하는 요소가 가득한 김화백만의 이 작품 기법은 대학 시절 아주 우연한 계기와 뜻밖의 재료로 탄생했다고 합니다. 대학교 때 했던 작업이 화장지, 한지 또는 이 저 러닝샷을 내려서 그런 거를 이제 걸레로 사용을 하다가 온갖 그 물감을 잘 빨아들이니까 닦기도 하고 나이프도 닦고 붓도 닦고 그렇게 하던 메리아스를 특정해서 여러 가지 색깔이 묻어 있던 거지. 그런데
그림을 그려놨는데 마땅치 않아요. 교수가 와서 뭐 이런 식으로 뭐 했느냐, 조금 더 연구해봐. 그래서 하고 그 걸레를 갖다 캠퍼스에다 확 탁 던져버리고 나가서 이틀 동안 술 먹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고 가서 돌아와서 보니까 새로 된 벚꽃자리에 캠퍼스 그 걸레가 붙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여기다 붙었지? 그러고서 잡아뛰는데 안 떨어져. 그래서 할 때 뛰어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색깔들이 캠퍼스에 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참, 나도 그렇지만 다른 친구들도 저도 보고, 야, 그 참 좋다. 그래서 그때 이제 휴지를 가지고 두루마리 휴지에다가 물감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탁 던졌다가 금방 띄어보기도 하고 우연성의 그림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써온 저 두루마리 화장지가 한 트럭도 넘을 거예요. 엄청나게 썼으니까. 그래서 국전에 두 번에 되고 강원도전에 내려가지고 강원도전에서 최고상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 작업을 하게 된 거지. 60년 미술 인생을 걸어온 그의 작품은 춘천 시내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태백 광맥에서 영감을 얻은 맥연작은 휴지를 활용해 작업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긴 것들은 맥에 이어서 나오는 거고 여기 부스러진 두스러기들 나머지 잘 떨어진 것들 표현을 해보고 빛을 받은 밝은 부분, 어두운 데서 탈출되는 그런 의미에서 희망, 그런 희망을 의미해서 광부들이 나오면은 와, 했다 살았다 하고 나와요 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컨셉을 잡아가지고 계속 맥을 해오는 자연물 속 맥의 형상에 인간의 아름다움과 희망을 담은 연작. 풍부한 색감을 위해 색색의 한지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색지, 한지, 거기에다가 물감을 잘라서 찢어가지고 붙여서 만들고 원래 색깔이 있는 데다가 붙여서 그런 작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주름지면 주름진 대로, 바람이 들어가면 들어간 대로 순간의 우연을 포착하던 원로화가는 이제 기존의 기법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작품을 위한 연구에 뛰어들었습니다. 스스로 살아있음을 느끼고자 하는 그의 움직임은 참된 나를 찾고자 하는 아리랑의 주제와 꼭 닮았습니다. 집사람은 약을 가져와가지고 그걸 먹으라 그래서 먹으면서 보니까 뚜껑이 활용하기가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만원 거야. 이번엔 병뚜껑을 쓴 김승선 화백. 첫 시도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져야 되는데 이렇게. 근데 옆에서 붙은 거 이 병뚜껑이 딱 붙지를 않아서 이 붙였던 게 깨끗하게 되질 않아. 깎고 갈아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다시 색을 칠해요. 끝없는 고민과 무수한 시행착오. 김승선 화백이 지치지 않고 꾸준히 발전할 수 있었던 건 동료 화가들과의 활발한 교류 덕분이기도 합니다. 동시대에 미술교사 생활을 했던 절친 구작은 화백. 그 2003, 4년도 다 퇴직해가지고 38년 정도 같이 중등 미술교사로 또 뭐 또 서로 모자라는 게 있으면 서로 도우면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죠. 춘천의 60대 이상 원로 작가들이 모여 기획한 춘천 뿌리전. 2004년부터 정기적인 전시를 통해 춘천 미술인을 한데 모으고 작고 화가의 작품도 기록으로 남기는 등 지역 미술사를 정립하고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41년 출신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뿌리전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쭉 이어져서 매년 그 회원들이 늘어나고 또 그 춘천의 그 뿌리라는 그 자부심도 갖고 그렇게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자꾸 영입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 지금 원로들이 할 일이죠. 그게 둘이 이제 주축이 돼서 하는 거죠.
30명이 넘는 회원들의 작품을 모으고 경쟁력 있는 작가를 열심히 발굴해온 덕에 이곳엔 춘천 미술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김승선 화백은 30년 넘게 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화가이자 교육자로서 미술의 발전을 위해 한평생을 바친 예술가. 그는 최근까지도 다양한 형태로 제자를 가르치며 자신의 재능을 아낌없이 전수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가르치는 것도 재능 기부거든요. 언젠가 이렇게 한번 하시는 말씀이 특별히 기억이 남는데 이렇게 몸이 아파서 아 내가 이게 마지막인가 그런 순간을 느꼈을 때 하느님 저를 좀 더 삶을 더 연장시켜 주신다면 제가 가진 모든 이 재능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 가르쳐 드리고 싶다고 그런 말씀을 남기셔서 아 선생님이 이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지도를 받고 있어요. 그의 화실에서 원로 작가의 따뜻한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하는 목적이 그거죠. 지역사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를 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원로가 그거지 뭐 다른 게 있나? 지역예술계의 더 밝은 미래를 꿈꾸는 노장의 붓은 지금 이 순간에도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되지 않네. 식물에게 마음을 터놓으면 걱정 인형이 되는 거예요. 답답하고 우울하다고요? 반려식물 어떠세요?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듯 반려식물을 키우는 식집사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최고의 반려식물이라는 다육식물로 원예치유 농장을 운영하는 신나는 농부를 만나봅니다. 이곳은 산 좋고 물 좋고 사람 좋은 청풍명월의 고장 제천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신나는 농부님 맞으실까요? 네, 다육이 아빠 김윤호고요. 다육이 엄마 조양숙입니다. 제천에서 2대째 다육이를 재배하는 김윤호, 조양숙 농부를 소개합니다. 다정한 다육이 엄빠라는데요. 잘 어울리죠? 아니 근데 농부님 제가 요즘 마음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거든요. 여기가 식물을 이용해서 저희가 치유를 할 수 있는 원예체험 치유 농장입니다. 오 마음을 치유할 수 있어요? 네. 그럼 빨리 가봐야겠는데요. 네 식물도 보고 치유를 하러 들어가 볼까요? 가볼까요? 네. 와 원예치유 농원 즉 마음을 치유해주는 농원이래요. 와 이렇게 둘러보니까 다육 식물이 정말 많아요. 네. 다육식물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어요? 다육이라는 뜻은 마늘 닷자에 몸육자를 쓰거든요. 입 안에 오동통한 물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 그리고 모든 다육식물은 꽃을 피워요. 다육식물이 꽃을 피워요? 네. 이걸 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네. 네. 그렇습니다. 다육이들도 꽃을 피운답니다. 어떤 꽃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아주 예쁜 꽃들인데요. 게다가 일반 꽃들보다 더 오래 꽃을 피운다네요. 와, 예쁘다. 농부님, 이거는 어떤 다육이에요? 얘는 지금 염자라는 다육식물이고요. 지금 여기 나무 여기 밑둥 한번 보세요. 엄청 오래됐죠. 예, 네. 그렇죠. 이 정도면은 자, 한 3, 40년 이렇게 아주 오래된 나무입니다. 여기 있는 원예치유 농장이 지금 45년 되었거든요.
45년의 역사를 가진 다육이 농장이라니 다육이를 재배하게 된 농부의 사연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어머니께서 거의 30년 넘게 하셨던 다육이 농장을 저희와 같이 내려와서 하게 되었습니다. 건설 회사 다니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몸이 좀 불편하셔가지고 같이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가 귀농하기 시작했죠. 어머님의 권유로 귀농을 한 후 하우스를 증축하는 한편 단순히 다육이를 재배하고 판매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되었다는데요. 우선 땅바닥에서 일했던 걸 위해서 서서 일하게끔 만들었고요. 그리고 뭐 종자나 이런 것들 더 많이 보유하게 됐고 더 교육적이고 그리고 치유적인 시설을 더 확충해서 꽃을 그냥 바라만 보는 게 아니라 같이 살고 반려식물을 같이 사는 것처럼 저희가 더 확장된 교육 영역으로 많이 확장을 했죠. 이렇게 오셨으니까 제대로 힐링도 하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일을 좀 해볼까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랑 일이랑 상관이 있나? 그럼요. 즐거운 일을 하시면 됩니다. 즐거운 일이요? 네. 저희는 이 다육식물 꽃이 1년 내내 꽃에 따라서 다 다르게 피기 때문에 병충해 방지를 위해서 이 꽃대를 더 빨리 자릅니다. 다육이 꽃을 활용한 원예 치유입니다. 곳곳에 핀 다육이 꽃을 잘라주면서 마음을 힐링하는 시간인데요. 예쁜 꽃을 보고 만지고 즐기다 보면 어느새 마음의 평화가 가득해진답니다. 와, 치유된다. 다육이는 몸에 물이 많다고 했잖아요. 네.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엄청 오동통하죠. 네, 이런 애들. 아, 촉감이 너무 좋아요. 네, 이것도 한번 만져보세요. 와, 진짜 네. 오동통하다.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 네. 실제로 드셔본 적 있어요? 그럼요. 알로에도 다육식물이거든요. 알로에 드셔보셨죠? 그렇죠. 알로에 음료수로도 마시잖아요. 네. 그리고 봄에 돈나물이라고 아세요? 돈나물 많이 무쳐 먹었잖아요. 네, 그것도 다육식물이에요. 아, 다육이 맛은 어떨까요? 이건 좀 맛이 없네요. 그렇죠. 원래 알로에도 센 걸로 드셨을 때는 아무 맛이 나지 않아요. 사막에 있는 동물들도 이렇게 다육식물이나 선인장을 잎을 먹으면서 수분 섭취를 하거든요. 일하시다가 목마르실 때 네. 이게 뜯어서 드세요? 그렇진 않죠. 근데 저희 그 뒤에 먹어도 된다고 하셨어요. 먹어도 돼요. 와송하고. 네. 그렇다고 다 먹진 않겠죠? 그쵸? 다 먹었는데요, 지금.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도? 단순하게 식물 심기를 넘어서 식물을 가지고 인형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식물을 가지고 정원을 꾸밀 수 있다던가 그리고 저희가 뭔가 그 향기가 나는 식물을 가지고 향기 주머니를 만드는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원예 프로그램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가지 종류의 다육이 꽃들을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와 정말 예쁜데요. 물을 잘 빨아먹기 위해서 가위로 사선 자르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최대한 뾰족하게. 최대한 뾰족하게. 이렇게 해서 단면을 넓게. 여기 보시면 물을 빨아먹는 물관이거든요. 네. 그걸 이렇게 하셔서 이런 식으로 예쁘게 하나하나씩 물에 담그실 겁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직접 잘라온 다육이들을 예쁜 모양으로 꽃꽂이를 합니다. 꽃을 만지는 동안 어느새 스트레스는 사라지고 얼굴에 미소가 가득해지네요. 수진 씨가 꽃으로 보여요. 어때요? 완성! 우와, 너무 예쁘게 잘 꽂으셨네요. 이게 알려주신 대로 꽂으니까 이렇게 이게 뭐 대충 대강대강 꼽는 것 같은데도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식탁에 얹어놓으면 이쁘겠죠, 책상이나. 그러면 진짜 좋겠네요. 근데 농부님, 네, 이 다육식물을 왜 반려식물로 선택하는 걸까요? 다들 키우시는 분들은 한 1, 2년 있으면 다들 죽는다고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 실제로 잘 키우시면은 얘들은 저희 집에 아까 40년 넘은 그런 다육이뿐만 아니라 원래 생명은 2,000살까지 산다고 합니다. 와. 네, 저희가 잘 키우면 100살, 200살 걷더니 와. 저와 함께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반려식물이라고 부르는군요. 네. 여기서 잠깐! 다육이를 오래 잘 키우기 위해선 올바른 물 주기가 필요한데요. 다육이 잎의 통통함이 물렁물렁해졌을 때 다육이 잎이 밑으로 처졌을 때
뿌리까지 적시도록 물을 흠뻑 주는 게 좋답니다. 사실 저는 할 줄 아는 게 누굴 가르치는 그런 교사 역할, 교육의 역할밖에 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물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식물과 교육과 같이 합쳐서 할 수 있는 것이 원의 치유였습니다. 그래서 원의 치유학과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하게 되었고 지금은 현재 제천에서 원의 치유 수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의 치유는 식물을 통해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의 몸과 마음을 회복하게 하는 활동인데요. 조양숙 농부는 다육이를 통해 맞춤형 원의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쪽으로 가는 길은 뭐예요? 아, 여기는 이제 저기 보이시는 산이 보이시죠? 오. 저기가 용두산이거든요. 용두산? 네, 바로 넘으면 으림지입니다. 치유농장 인근에 조성된 산책로를 걸으며 정답게 이야기꽃도 피우고 때로는 조용히 사색에 젖으며 행복의 부피를 키워봅니다. 아, 보기만 해도 좋다. 이곳은 다양한 다육식물을 재배하며 식물을 활용해 어린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맞춤 원예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과 체험객들이 다녀가는 제천의 또 다른 명소로도 사랑받고 있는 곳입니다. 최근 반려식물이 각광받고 있는 트렌드에도 부합하여 반려식물을 구하고자 하는 분들도 이곳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또한 이 농장에는 방문객들을 위한 특별한 시설도 갖추고 있었는데요. 바로 카페입니다. 농부가 운영하는 팜카페에서 다육식물도 보고 여유로운 시간도 가질 수 있어요. 다육이 농장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가 어머니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그 치유 과정, 어머니의 우울증 회복 과정을 통해서 저희 지금 이 농장이 만들어진 거고 어떤 아픈 사람이나 힘든 사람을 위해서 저희가 그곳 자리에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저희 공간이 좀 플랫폼의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곳 제천에서 다육식물을 키우며 원예 치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신나는 동물을 만나봤습니다. 외롭고 힘들 때 반려식물 어떠세요? 마음을 치유하세요. 힘든 일상에 스트레스가 쌓여만 갈 때 답답하고 우울한 마음이 들 때 다육이와 가까이 해보세요. 각양각색의 매력이 넘치는 다육이들로 우울한 마음과 답답한 기분을 날려보세요. 와, 너무 비싼데? 어머. 아니, 봄도 되고 따뜻해져서 해외로 좀 나가볼까 했는데 이건 시간이 안 맞고. 그렇다고 바로 포기할 순 없겠죠? 이 비행기를 타지 않고서도 세계 여행을 즐기는 방법. 바로 음식 아닐까요? 저한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지금 당장 해외로 떠날 수 없다면 음식 앞으로. 미국 감성 수제버거부터 현지맛 그대로 살린 태국 요리, 입맛대로 골라먹는 일본 덮밥까지 만 원으로 즐기는 세계 미식여행 함께하시죠. 자, 여러분 이제 부산에서 세계 미식여행을 떠나볼 텐데요. 바로바로 또 준비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짠! 이 단돈 만 원 한 장으로 이 세계 맛있는 미식 여행을 함께 떠나보시죠. 외관부터 남다른 이곳. 미식 여행 첫 번째 여행지 미국입니다. 붉은색과 어우러진 미국 감성 가득한 인테리어. 미국에 있는 버거집에 온 듯한 느낌을 주는데요. 찾았다. 아, 여기가 또 미국 감성이니까 제가 또 영어로 좀 하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한번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Hello, sir. 아니, 사장님, 제가 만 원을 딱 들고 왔는데 아니,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보시면은 버거가 다 8,900원, 9,900원이긴 한데 나머지 감자튀김이나 음료수를 추가하시게 되면은 만 원을 조금 넘는 가격이 나옵니다.
좀 차별화된 이 집만의 전략은 뭐가 있을까요? 한우 고기를 좀 고집하고 있어요. 주 일주일에 한 번 단위로 매주 고기를 받고 있고 매일매일 저희가 작업을 해서 신선한 고기를 내드리고 있습니다. 메뉴 추천 좀 해주세요. 저희 하나의 시그니처 버거가 하나 따로 있어요. 거기에는 베이컨과 어니언과 할라피뇨 소스가 들어가서 이제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매콤한 맛이 나기 때문에 좀 더 깔끔한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집만의 시그니처 버거로 가겠습니다. 주세요. 주문 즉시 감자튀김은 기름으로 향하고 100% 한우를 사용해 직접 다진 신선한 패티와 베이컨을 준비하는데요. 구운 패티 위에 치즈 한 장 올려주고 양상추, 토마토, 싱싱한 채소, 할라피뇨 소스까지 올리면 완성! 비주얼부터 합격! 이 비주얼을 못 참죠. 감자튀김도 추가해서 먹어봤는데요. 패티가 두툼해서 짭조름하고 각양각색의 이제 야채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전혀 느끼함이 없이 맛있게 감칠맛 나게 그렇게 딱 맛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와 진짜 맛있네요. 미국 감성 수제버거로 미국 맛여행 접수 완료. 두 번째 여행지는 어디일까요? 여긴 딱 들어오자마자 아, 태국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 포스터, 뭐 통조림, 소품들이 너무 아기자기하게 많은데요. 이렇게 현지 느낌이 물씬 풍기는 이곳, 태국 요리는 어떤지 한번 기대가 됩니다. 가게 곳곳 태국 관련 소품들이 가득했는데요. 정말 태국에 가서 식당에 가면 딱 이 느낌이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 느낌. 사와디카. 아니 사장님 여기 딱 들어왔는데요. 아 여기가 태국인가 싶더라고요. 인테리어가 너무 예뻐요. 어떻게 이렇게 다 준비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태국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재래시장이나 뭐 이런 관광지에서 하나둘씩 보이는 예쁜 소품 같은 거 사가지고 모으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많아져가지고 인테리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가격부터 확인해보죠. 식사 메뉴는 모두 10,000원으로 현지 맛을 느낄 수 있는 메뉴로 결정. 다진 돼지고기와 특제 소스를 넣고 태국 바질과 함께 볶아주면 끝. 다음엔 달군 프라이팬에 손질한 새우, 달걀, 데친 쌀국수면 숙주와 부추, 팟타이 소스를 넣어주고 끝으로 땅콩 가루를 뿌려주면 완성! 팟타이는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이건 이름이 너무 생소해요. 돼지고기 바질볶음이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제육덮밥, 제육볶음 같은 느낌으로 현지인분들이 엄청 자주 드시고 찾으시는 그런 국민적인 음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국민적인 음식이라고 하니 더 기대가 되는데요. 밥 위에 고기와 바질 가득 올려주고 한 입. 태국의 볶음 쌀국수 요리 팟타이도 맛봤는데요. 그냥 여기가 바로 휴양지입니다. 진짜 동남아 음식을 좋아하는데 동남아 음식 특유의 그 향신료가 호불호가 엄청 갈리잖아요. 근데 그 호불호 없이 누구나 진짜 즐길 수 있는 맛이에요. 특히나 약간 질리지 않게 매콤해서 그게 너무 좋아요. 태국 맛여행도 성공! 이제 세계 미식여행 종착지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찾은 세 번째 맛집! 아, 느낌이 알 것 같은데 또 설레네요. 일단 가보시죠. 여기가 어느 나라인지 느껴지시죠? 맞습니다. 이번 여행지는 바로 일본입니다. 아니 일본 애니메이션들이 쫙 붙어있는 게 일본 느낌이 물씬 나요. 네. 어떻게 이런 인테리어를 하신 거예요? 직접 일본을 가서 이제 책을 사와서 네. 반년 동안 이렇게 붙인 결과물이 지금 보시는 이 천장과 벽지입니다. 아 직접 사와서 다 붙이신 거예요? 네. 맛에 대한 자부심은 물론 애정 또한 듬뿍 느껴지는데요. 어머, 정말 맛있어 보이죠? 안녕하세요. 아니, 너무 맛있게 드시고 계시는데 맛이 어떠세요? 되게 너무 맛있어요. 카레도 되게 진하고 너무 맛있어요. 저도 너무 먹어보고 싶은데 어떤 메뉴를 좀 추천을 해주실까요? 저는 카레 덮밥에다가 차슈를 추가해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요?
아, 차슬 추가해서 먹으면 저 같은 대학생들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고 일본 현지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도 오늘 카레 덮밥에 차슈를 추가해서 먹겠습니다. 카레 덮밥이 7,500원, 차슈 토핑이 2,500원, 딱 만 원에 맞춰서 주문했습니다. 저희의 진한 카레는 양파와 돼지고기, 그리고 데미글라스, 그리고 7가지의 향신료들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만든 다음에는 이틀 정도 숙성을 시킨 다음에 고객님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틀 숙성한 카레에 올라갈 토핑, 미리 양념장에 재워놓은 차슈는 불향을 입혀 구워주고 먹음직스럽게 세팅해주면 일본식 카레 덮밥 완성! 자, 이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타다키마스! 먼저 카레 위 반찬과 토핑을 접시에 덜어놓고 수란과 쪽파, 카레를 살짝 섞어줍니다. 그리고 취향대로 토핑과 반찬을 올려서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먹어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먹을 수 있는 카레랑 좀 다르게 조금 더 부드럽고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 카레의 강한 향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서 향에 조금 민감하신 분들도 맛있게 즐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카레 밥 위에 차슈 올려서 한 입, 반찬 올려서 한 입, 다 같이 올려서 한 입. 아, 잘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미국, 태국, 그리고 일본까지 맛있는 세계 각국의 미식 여행을 떠나봤는데요. 아,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이렇게 단돈 만 원으로 맛있고 든든하게 즐길 수 있는 미색적인 미식 여행, 여러분도 즐겨보세요. 한국에서 즐길 수 있는 세계 맛여행, 맛있는 음식으로 떠나는 세계 여행 추천합니다. 불멍부터 산멍의 물멍까지 그 형태도 다양한 이른바 멍때리기 해보셨나요? 멍때리면서 뇌를 이제 풀어주는 느낌, 릴렉싱하는 느낌이지 않나. 조금 힐링하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생각을 내려두고 한 곳을 응시하며 힐링하는 이색 카페. 자꾸만 멍하게 빠져드는 이 끌림 속으로 지금 들어가 봅니다. 자꾸만 멍하게 빠져드는 이 끌림을 따라 찾아간 곳, 경주의 한 시골 마을인데요. 이곳에 편안하게 물멍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네요. 안녕하세요. 지금 혹시 여기 이 산속에 물멍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던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 물멍이요? 제가 아는 공간이 하나 있는데 한번 따라오고 오시겠어요? 바로 여기입니다. 통일의 창을 통해 산뷰도 즐기고 편안하게 물멍도 하면서 여유롭게 차 한 잔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나타났는데요. 어떻게 이런 카페를 만들게 됐을까요? 근데 이제 펜션 손님들을 위한 응대 공간이 좀 필요하게 돼가지고 그 공간을 또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표현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 물생활 관련 디자인하고 이제 와이프가 좋아하는 다도 를 합쳐서 이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부부의 취미 생활이 합쳐져 만들어진 이색 카페. 특히 수족관 관리는 물생활의 취미인 남편이 전담하고 있답니다. 이 수족관 안에는 이제 두 종류의 금붕어가 있는데 일본 난주는 좀 덩치가 크고 그리고 좀 정적이고 그리고 빨간색 흰색이 섞이는 홍백 난주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요. 작은 난주들은 이제 중국 난주인데 캘리코 계종이라고 검은색, 금색, 그리고 색깔이 좀 알록달록한 게 특징입니다. 이 카페는 테이블을 따로 두지 않고 큰 수족관을 테이블 삼아 앉는 구조인데요. 거기다 모든 좌석도 예약제라 한결 여유를 갖고 즐길 수 있답니다. 아무래도 공간이 협소하기도 하고 손님들이 그냥 오셨다가 돌아가시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해서 프라이빗하게 예약제로 운영하게 됐어요. 때마침 정해진 시간에 예약한 손님들이 카페를 찾았는데요. 다들 어떻게 알고 오셨을까요?
딸이랑 한번 왔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는 언니랑 차 한잔 하자면서 오늘 오게 됐어요. 집에서 공부하다가 그냥 여기 명상하기 좋은 데 있다고 그래서 힐링할 겸 잠깐 나왔습니다. 이젠 아내의 취미생활인 다도를 즐겨볼 차례인데요. 생각을 비우고 여유롭게 힐링하고 싶을 땐 어떤 차를 마시면 좋을까요? 베코온침을 추천드리는데요. 베코온침은 발효가 덜 돼서 미네랄이랑 항산화 물질이 많고 이 부드러운 맛과 향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서 추천드립니다. 잠시만 멈추고 가만히 한동안 물을 바라보며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평소에 뇌 쓸 일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멍 때리면서 뇌를 이제 풀어주는 느낌, 릴렉싱하는 느낌이지 않나. 예,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힐링하고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멋있게 해놨다 이게 정말로. 여기 손님들이 다도와 물멍을 통해서 마음을 좀 정리하고 쉬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주에서 발견한 멍하게 빠져드는 이색 카페. 이번에는 어떤 매력적인 공간이 있을지 부푼 기대감을 안고 찾아가 봤는데요. 혹시 찾으셨나요? 아, 대표님 아무리 둘러봐도 여기 특별한 공간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어디에 있나요? 그 공간은 지하에 있습니다. 따라오시죠. 여기가 말씀드린 그 공간입니다. 1층과는 상반된 분위기의 이곳, 미디어 아트를 감상할 수 있는 이색 카페를 소개합니다. 그 지하로 오셨을 때 이제 놀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지방에다 보니까 이제 이런 공간을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이런 공간을 보시고 되게 놀라워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요. 여기에 분위기에 맞춰서 즐겁게 보내시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스크린에서는 사계절마다 그 시즌에 어울리는 다양한 영상들이 플레이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콘셉트의 카페는 어떻게 만들게 됐을까요? 1층은 보시는 것 같이 좀 낮의 분위기, 예, 낮의 분위기 혹은 밝음의 분위기, 좀 선의 분위기라고 그러시면 지하는 어둡고 거칠고 좀 악을 나타내는 이미지를 형성한 거군요. 이제 그 두 가지가 중첩되어 있는 공간이 이곳이라고 생각하고 공간을 구성해봤습니다. 낮과 밤이 공존하는 이색적인 공간을 만들고 싶었던 사장님의 아이디어가 현실이 된 카페인데요. 특히 지하 공간은 전면에 아크릴 거울을 설치해 몽환적인 분위기를 더했답니다. 아크릴 거울은 가까이 갔을 때는 정확하게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지만 좀 멀리 떨어지게 되면 자신의 모습이 왜곡되어 있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면을 아크릴 거울로 선택을 한 거였고요. 영상을 틀었을 때 영상의 이제 확대감을 더 늘려주기 위해서 전면에 아크릴 거울을 설치하게 돼요. 화려한 영상이 나오면 기념사진도 찍고 나란히 앉아 멍하게 미디어 아트도 보며 특별한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 경주에 놀거리 뭐 있나 찾다가 이런 예쁘고 색다른 공간이 있다고 해서 찾아오게 됐어요. 일반적으로 다른 카페들이랑 좀 사이게 살짝 뭐 갤러리 느낌? 그런 느낌도 받고 카페에 이런 공간이 있는 게 신기한 것 같습니다. 미디어아트 카페를 즐기는 모습도 각양각색.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때론 멍하게 영상에 몰입하기도 합니다. 평소에 이제 생각했던 고민들 뭐 정리하거나 아니면 그냥 그 영상 그 자체를 볼 때도 있어요. 뭐 색깔이라든지 아니면 영상 자체나. 근데 대부분은 거의 이제 생각 정리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되게 다채롭고 좀 다양한 배경의 장소에서 조금 힐링하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잠시 생각을 멈추고 멍하게 빠져드는 그 묘한 끌림의 매력 속으로 풍덩 빠져보시길 바랍니다.